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쇼핑을 잔뜩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자랑하는 시간, 오사카 쇼핑 하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게시를 안한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막 처음 입어보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우선 일본 하면은 세컨핸드 샵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웬만한 세컨핸드 샵을 다 돈 것 같은데, 거기서 산 친구들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거든요. 근데 대부분 슈프림으로 제가 구입을 한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요 슈프림 퍼자켓입니다. 제가 최근에 퍼자켓을 사고 싶은데 다 뭔가 기장이 너무 길다거나 짧다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좀 말이 안 되거나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컨핸드 샵 싹 도는데 요게 딱 있더라고. 제가 요런 디자인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핀프 스타일. 핀프 스타일 퍼자켓을 찾고 있었는데 요게 딱 있더라고. 얘는 35,000엔, 35만원 정도로 이제 구매를 했고 은은하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다 슈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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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림.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 여기까지 장모로 돼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커보여. 근데 너무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애도 이제 슈프림인데 타이거 카모 자켓이고요. 기선제압이 필요할 때, 백두산 호랑이의 전기가 필요할 때 그때 입으면 딱일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오사카 쇼핑하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도쿄만큼 예쁜 매물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얘여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막상 입으니까 내가 그렇게 백두산 호랑이의 전기가 필요할까? 근데 얘가 가격이 2만엔이었어요. 너무 괜찮은 거야. 지금 입기에는 조금 추울 수는 있어. 그치만 봄에 여기에다가 어그 신고 다니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요거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한다. 요것도 샀어요. 요거 요것도 이제 슈프림에서 나온 자켓인데 카모 패턴으로 돼 있는 거의 뭐 바람막이에 가까운, 이렇게 후드에 퍼달린 제품들, 엔투비 이런 거를 엄청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있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그냥, 참고로 이 퍼는 탈착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퍼 달려있는 게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패딩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근데 얘가 가격이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000엔이었는지 13,000엔이었는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격이 좀 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약간 홀려서 산 것도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일본 쇼핑에서 가장 잘 샀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 쇼트에서 나온 거죽 패딩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 거는 아니고 이제 남편이 구매를 한 건데 진짜 우리가 이거 사고 뭔가 그 쇼핑 욕구가 다 해소가 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 패딩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이제 거죽 하면은 쇼트잖아요. 저희가 사실 요거를 사기 하루 전날에 쇼트 매장에도 갔었어요. 진짜 뭐 라이더부터 패딩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이야. 진짜 예쁜 거 막 200, 300 이렇게 가더라고. 다음날 저희가 세컨핸드 샵에 가가지고 이제 나는 막 이런 거 사고 있었어. 요거 남편이 갑자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러면서 딱 가지고 왔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어디 건데? 하니까 쇼트 거래. 얼만데? 20만원이라는 거야. 가격 보니까 진짜 2만 원. 이건 진짜 당장 사자. 그래서 요즘 남편이 데일리로 요즘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이거 충전재도 구스였어. 이거 하나 있으면 하면은 진짜 겨울이 좀 든든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부럽다 진짜. 모자도 하나 사왔습니다. 세컨핸드 샵에서 구매했고 슈프림에서 나온 퍼, 트루퍼 헷이에요. 트루퍼 헷. 와, 진짜 제 이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나는 일본 쇼핑해온 것 중에 2위야. 마음에 드는 거 2위. 저는 오히려 모자가 이렇게 딱 썼을 때 머리를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모자보다 머리를 좀 커 보이게 해주는 약간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배지 같은 느낌으로 쓰는 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난 이게 하늘색이라서 좀 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튀어. 생각보다 데일리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도 가격이 2만 엔이었어. 그리고 내 앞에 남편은 2만 엔짜리 쇼트 거죽 패딩을 들고 있고 이게 맞나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버린 걸 어떻게 쓰고 나와야지.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저희가 이번에 오사카 놀러 간다고 하니까 남편 아는 분께서 샵을 하나 추천해주셨어요. 힙합 관련된 굿즈들, 의류들 파는 곳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우탱 포에버 티셔츠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2023년 투어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어 도시들이 적혀져 있고 앞에는 우탱 로고랑
고탱 포에버 이렇게 써있는 마지막 한 장이었어요. 입어보고 진짜 너무 사이즈도 너무 괜찮은 거야. 첫날에 요걸 구입해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요거를 입고 다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매한 티셔츠인데 고스트페이스 킬라 형님 들어가 있고 소매에 이제 우탱 로고 땅땅땅땅 들어가 있는 이게 매장에 사실 안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 티셔츠 한 장 더 없냐고 막 뒤적뒤적 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아 이 녀석들 봐라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더니 이거 있는데 어때 하면서 딱 보여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남편이랑 저랑 한 장씩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개시는 못했는데 입으면은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입어나 볼까? 저는 이제 엑스라지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예뻐. 이거 그냥 개시해야겠는데? 근데 이 우택 로고가 이쪽 팔에도 다 박혀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티셔츠가 하나 더 있는데 메소드맨이랑 레드맨이 주연으로 출연한 하우하이라는 영화 티셔츠거든요. 남편이 이 티셔츠 보자마자 이거 진짜 잣대는 티셔츠라고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이즈가 2X라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이었어. 근데 거기 직원들도 이거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아 이거 진짜 잘 사는 거다 약간 이런 그 제스처를 뭔가 보내주셨고 2X라에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또 원체 큰 티셔츠도 잘 입으니까 요거 한번 입어볼까? 아니 안 입어볼래. 요렇게 우탱 3종 세트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남편한테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뭐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히스테릭 글래머 숄더백입니다. 제가 원래 완전히 백팩파인데 최근에 숄더백에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냥 옷 보려고 매장에 갔는데 옷은 뭐 딱히 살 게 없는 것 같고 이 가방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얘가 스웨드 원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맸을 때 막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이거? 이게 숄더백으로 매기에는 길이가 조금 길다고 해야 될까나? 아마 크로스백으로 매라고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저는 크로스백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수납 공간도 엄청 넓고 나중에 맥북 같은 거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작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지들을 달아줬는데 요거 작은 거 두 개? 요것도 이제 오사카 어떤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빈티지 샵의 한쪽 코너에 이제 그 빈티지 배지들이 막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 하나 사면 얼마? 뭐 여러 개 사면 점점 할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배지를 이렇게 보면서 고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배지 보냐 하면서 한국어를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사면 얼마? 뭐 두 개 사면 얼마?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스몰 토크를 했단 말이야. 자기가 혼혈이래. 어머니가 한국분이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우리 엄마도 한국인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배지 4개를 사왔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이렇게 달아줬어요. 요즘 이런 배지 달고 다니는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난 되게 이런 예쁜 배지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배지 파는 곳을 많이 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밖에 못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일한 신발 루이비통의 아치라이트입니다. 내가 킨달에서 샀는지 레그태그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매장 한쪽에 그 루이비통 유리관 코너가 있었어. 거기 제일 아래 요게 있더라고. 제가 이 아치라이트를 예전부터 진짜 사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 컬러를 항상 사고 싶어 했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제값 주고 사기는 싫어. 매물을 보자니 항상 작은 사이즈만 올라오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게 선택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컨핸드샵 얘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가격이 25만 원이었어요. 대신 박스가 없었고 한번 신어보겠다 하고 신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부터가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만간 제가 게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거를 소개 안 할 뻔했네. 이거는 이제 유에라에서 나온 뭐 트루포엣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작년 아니 재작년부터 요거를 찾아다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에 어떤 뮤비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꽤나 찾아봤었어. 근데 일본 직구밖에 이게 안 뜨더라고. 배송 같은 게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사다가 이번에 일본에 그냥 이거 살 생각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뉴에라 매장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통창으로 돼 있었거든요. 얘가 진짜 빼곡하게 진열돼 있는 거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예전부터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좀 허무했어. 너무 쉽게 이거를 구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오사카 쇼핑에서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거 1위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동키 티셔츠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동키호테 가면 있는 펭귄 개거든요? 일본에 갈 때마다 매번 느꼈던 게 얘가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일본 가면서 제일 1순위로 사야 될 거가 동키호테 인형이었었어. 인형을 사려고 동키호테에 갔더니 세상에 동키호테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거 사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벌써 몇 번 입고 몇 번 빨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동키랑 산리오랑 콜라보 해가지고 동키랑 한교동이 같이 있는 후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후드가 한교동 색이었어. 이걸 내가 입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반팔 요거 하나만 사왔는데 진짜 이번 일본에서 산 것들 중에 1위. 사실 요즘 후드 입어도 안에다가 얘를 받쳐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까서 보여주고 있어. 저 티 예쁘죠 이렇게. 요거 사면서 동키호테 인형을 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사이즈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방에 걸고 다니려고 요렇게 키링 사이즈, 깜찍이 사이즈로 요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얘 진짜. 곧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면은 거기에다도 이제 달아놓을. 그리고 또 뭘 샀냐, 동키 핀입니다. 산리오에서 요렇게 핀 만들어서 팔았었잖아. 동키 버전도 있더라고. 이거 제 요즘 제 애착핀이에요. 애착핀 맨날 요거 진짜 집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키 거울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잘 샀어. 사실 난 동키 그 굿즈들을 다 1순위로 올리고 싶어. 누구 하나를 다른 순위로 보내고 싶지가 않아. 요거 이제 거울인데 평소에는 납작했다가 요렇게 딱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모양으로 베이프 거울이 있었는데 예전에 친구들이랑 일본 놀러 갔다가 저 중간에 한번 탈주해서 그냥 한국 돌아온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베이프 거울을 들고 갔었는데 그 숙소에 마땅히 거울이라고 할 게 없었었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게 그 베이프 거울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제 중간에 탈주하려고 하니까 그때 남아있던 친구가 혹시 그 베이프 거울 놓고 가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놓고 왔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렸단 말이야. 영영 내 손을 그냥 떠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동키 갔는데 이 거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왔어요. 이거 진짜 가방에 놓고 다니면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거울도 진짜 안 지저분해지고. 이거 그냥 우선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뭐 동키 파우치 같은 거 내가 하나 사왔던 것 같은데 파우치는 뭐 약간 흥미 없어요. 도파민이 약간 좀 떨어진 상태? 뭐 파우치야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최근에 산리오에서 한교동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자 자기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다 찾아가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교동을 졸업하고 동키로 왔다. 제가 진짜 1빠라고 저 진짜 말하고 싶어요. 공식 1호 팬으로 저 지정해주세요 진짜로. 여튼 이렇게 제가 오사카 가가지고 구매한 아이템들 눈에 보이는 거 싹싹싹싹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다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빠이.